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9급 자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시험 본 모든 분들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적 시험을 봤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복원을 위해서 좀 봤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교육청 문제보다는 조금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좀 묻는 방식에서 서울시의 패턴이 있어요. 그 서울시의 복이 두개 나오는 그 서울시 패턴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해서 좀 이렇게 문제를 읽는데 시간의 압박이나 이런 건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 경제 파트에서는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또 출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셨을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중상 정도 되는 수준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쨌든 이번 시험도 이번 시험이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저랑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형벌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는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생명형이 있고요. 그렇죠? 사형이 생명형이죠. 자, 그 다음에 자유형이 있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여기가 이제 요만큼 징역, 금고, 구류,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생명형, 그쵸? 요거 세 개가 자유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명예형이 있습니다. 명예형,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요거 두 개가 명예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 과료, 몰수라고 하는 세 가지의 또 재산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묶어서 한 개. 이렇게 해서 자, 하나, 그다음에 자유형 3개, 명예형 2개, 재산형 3개.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보완처분. 보완처분은 형벌 대신에 부과하는 제재를 우리가 보완처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완처분의 종류로는 자, 보호관찰, 그다음에 치료 감호, 수강 명령, 또 하나 더 포함한다면 가장 유명한 게 사회 봉사, 이런 것들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안 처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역과 구류는 금고와 달리 노역을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징역은 노역을 부과하는 게 맞지만 구류는 아니죠, 여러분. 구류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류는 날짜로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금고와 구류는 구금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형이 총세 가지가 있다.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징역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것은 노역입니다, 노역.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노역 혹은 노역 또는 정역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자, 그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구류와 나머지 일을 구별하는 것은, 자, 구류는 30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면 구류, 30일 이상이면 금고, 30일 이상의 정역까지 하면 징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0일 이상인데 일은 하지 않으면 금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2번으로 가야 되겠죠. 금고와 구류는 구금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하는 거 맞습니다.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9가지 형벌 중 재산형은,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재산형은 벌금과 과료와 몰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고요. 과료만이 아니라 플러스 몰수까지
재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또 알아두시면 벌금과 과료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5만 원이에요. 5만 원. 아시겠죠? 5만 원을 넘으면 벌금, 5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료. 이 몰수는 좀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 같은 것들을 형벌을 주면서 같이 몰수형을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징역 3년에 뭐 재산 뭐 3천만 원 몰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범죄에 사용돼. 자, 그래서 몰수형은 뭐 요즘에는 몰수형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일반적으로 몰수형은 부가형이라고 해요. 부가형. 부가형은 독립적으로 형을 내리진 않고 다른 형벌에 다른 요런 것들에 자유형 같은 것들에 이렇게 붙여서 명예 자유형이나 명예형에 붙여서 낸다. 아, 그런 의미에서 부가형, 부가해서 부과하는 형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몰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이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선지, 좀 헷갈렸을 선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벌과 보완 처분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이다. 예, 맞아요. 과거에 대한 잘못의 제재는 형벌은 일단 맞죠. 형벌은 과거에 대한 잘못의 제재가 성격이 큰데, 여러분, 보완 처분은, 자, 왜 수강명령 시키고 왜 치료를 시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죄를, 그러니까 죄가 있으나 좀 가벼웠을 때, 자, 이렇게 보완 처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벌을 주기에 좀 애매했을 때. 그래서 보완 처분은 예방적 성격에, 예방적 제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너 수강명령 해서 너 지금 자꾸 고통복귀로 어기는데 너 내가 수강명령 내릴 테니까 이거 수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범죄 저지르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예방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완 처분은 물론 과거에 대한 제재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 처분을 내리는 거니까. 하지만 예방적 제재적 측면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과 보완은 모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형벌은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하고 보완 처분은 예방적 제재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보완 처분은 예방적 제재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2번이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4번에서 보완 처분을 과거에 대한 제재를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스스로의 의문이 약간은 들었을지라도 그게 주가 아니에요. 주는 예방적 제재가 주니까 여러분들이 뭐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번이 확실한 답으로 가주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대중매체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일단 대중매체 혹은 대중문화가 갖는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획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획일성. 다 똑같죠? 자, 획일성. 자, 그 다음에 뭐 대량성.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대중매체가 갖는 상품성입니다. 그리고 이 대중매체 이 상품성에 대한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20년대 신문 광고에서 연예인 내세워 담배를 폈고 그 다음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살구 효과가 있다, 이런 광고. 지금보다는 예전에는 좀 담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관대한 사회였거든요. 그때 1920년대는 되게 심했나 봅니다. 그 관대함이. 그러다 보니까 흡연율을 막 몇 배로 높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 뭡니까? 몸에 안 좋은 것 뻔히 알면서도 상품성,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팔아야 이익이 되니까 담배 회사나 이런 데서 이런 광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뭐 아프리카 별풍선 막 이런 거 아시죠? 뭐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가짜 뉴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돈벌이가 목적이에요. 상대방이 그런
독자들에게 그런 자극적인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막 전달해주면 일단은 막 뭔가 자기가 수익이 생기니까.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도를 넘는 자극적이고 성전적인 콘텐츠가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이 대중매체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뭐랑 연결이 될까요? 요 문제예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1번입니다. 또 분석을 좀 해보면 2번,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를 양산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라고 했는데, 대중매체가 반문화를 이렇게, 대중매체는 나름대로 대량성으로 인해,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간 주류적 성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문화를 만든다? 이거는 약간 좀 안 맞는 말입니다. 대중문화와 혹은 대중매체와. 그 다음에 3번,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해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건 맞아요. 이건 대중매체나 대중문화가 갖는 특징입니다. 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3S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3S 정책.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권력을 잡은 정권에서, 자, 뭐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 자, 영화, 그 다음에 성, 이렇게 요 세 가지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를 3S 정책이 활발했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80년대 초중반. 자, 요때 막 이제 자, 야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되고, 그런 이제 시리즈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이 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하죠. 자, 근데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건 맞는데 위에 거랑 주어진 보기와 안 맞죠.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질적인 문화를 확산시켜서 전통 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이것도 대중문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위에서 이야기한, 상품화에 대한 문제, 예, 상업주의의 폐해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상업주의의 폐해로 가야 되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개념 문제라기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잘 해석할 수 있습니까? 대중매체나 대중문화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요 정도 수준을 묻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자, 기억법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갖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요 순서대로잖아요. 그쵸? 헌법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높은 국민이 만드는 거고, 이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행정부 에서 만드는 거고, 요 두 개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순서를 갖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0 아니죠. 여러분, 권리구제형 헌법, 오타가 났네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고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을 때 하는 것은, 자, 법원에서 제청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니은번도. 자, 그러면 정답은 디귿 리을 4번이겠네요. 그쵸? 예.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은요,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이 있어요. 헌법 전문. 헌법 전문은 짧고요. 우리가 헌법 전문을 통해서 배우는 게 헌법의 기본 원리 아시죠? 국자, 복국, 평문 다 외우고 계시죠?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국제평화, 평화통일, 문화국가 다 외우고 계시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기본권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 파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권 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여기가 이제 통치구조에 대한 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헌법은 크게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말에 있는 거고, 자,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구성이 된다. 요 얘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쵸? 리을먼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한다. 이거는 이제 통치구조 파트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전형적인 서울시 문제 유형입니다. 보기 2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보기 1에 현대 정치 과정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1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국제유가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들이 어려움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대중교통비 인상을 반대하겠죠. 자, 그러면 행정부는 인상은 하되 또 운송사업자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좀더 낮게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선택을 하겠죠. 뭐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현대 민주정치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주요한 정책결정기구죠. 자, 정책결정기구는 우리가 여러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공식적인 권력기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또 정책결정기구, 라고도 부르고 공식적 정책결정기구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구가 이제 정책결정기구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우린 두 글자로 산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 자, 투입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 이용자들이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자, 뭐,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요구하고, 뭔가를 지지하고, 막,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견 제시하고, 요구하고, 지지하고,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는 투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니은번도 맞습니다. 디귿번. 자, 디귿번. 자, 행정부가 요금 인상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환류는 아니죠. 정책, 결정이라고 보아도 되겠고요.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이것들은. 자, 이것들이 이제 적용되면 뭐 산출이라고도 볼수 있겠으나 환류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환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적용된 다음에 국민들의 피드백을 환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들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용자들이 뭐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든 아니면 자 운송사업자들이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든 이런 거다 뭡니까? 예, 투입이죠, 다. 다 투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지지하고 뭔가를 청원하고 이런 것들 모두 투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자 옳은 거는 모두 그런 거는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사회문화 문제네요. 그렇죠? 세대 내 이동을 이동 방향과 이동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가와라의 사례로 이제 찾아라라는 겁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노비였던 사람이 신분제도의 철폐가 되었대요. 여러분, 신분제도의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동? 구조적 이동이죠. 구조적. 자, 그 다음에 최하층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상승 이동이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가가 아니라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라에 해당하겠죠. 라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회사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업적은 본인이 쌓았겠죠. 자, 자신의 노력으로 했고요.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개인적. 그 다음에 승진을 했으니까 상승.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로 가야 되겠네요. 네, 나.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자, 자주 성가하여 개인적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상승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다가 아니라 나로 가야 되겠죠. 나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부유했던 사람이 혁명으로 인해 혁명. 자, 구조적이죠? 그 다음에 모든 전 재산을 몰수당해서 공장 노동자로 했다. 하강 이동이네요. 자, 그러면 구조적 이동 중에서 하강 이동은 다가 되겠네요. 다. 그쵸? 아유, 다가 되겠네요. 그쵸? 다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짝을 좀 맞춰주시고 여러분이 분석이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6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의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라.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문제고. 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할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해서 예, 저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그럼 가 자리에는 부당한 대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가 자리에는 부당해고나 또는 부당 노동 행위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예, 저는요, 두 달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았어요. 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30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두 달 전이면 뭐, 충분히, 통보를 받은 거고요. 이른 시기에 통보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서면 통보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통보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가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긍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긍정을 했기 때문에 예. 자, 긍정을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와 합의해서 일주일에 여러분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시간 플러스 12, 52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2시간이라서 틀린 게 아니라 12시간인데 10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합의하여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될 건 없죠. 자, 20일까지 가능한 거니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근로계약서에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 그쵸, 여기서 자, 이 부당노동행위죠, 여러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인데 정확하게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에 참여했는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럼 뭐를 침해한 겁니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디귿과 리을은 뭡니까? 합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모두 이 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A국을 여행한 갑은 처음에 식당에 들어갔을 때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봉사료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꼭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A국 사람들은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봉사료로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팁 문화라고 하죠. 이
팀 문화가 있고 없고가 이제 차이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거는 좀 뭔가 우리나라에서 좀 공유하고 있지 못한 문화였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 행동을 구속하는,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지만 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팁을 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문화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책임을 보여준다. 이건 여러분, 문화의 속성 중에서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고 공유성과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바탕이 된다. 그렇죠.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말.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맞는, 예, 이건 문화의 속성 맞죠.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변동성에 해당하는 거죠. 변동성. 하지만, 자,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기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유성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A와 F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유치원에 다니는 A는, 자, 유치원 다니니까 일단 책임 무능력자겠죠. 바로 떠올라야 돼요. 책임 무능력자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 엄마 B가 청소, 엄마는 감독자가 되겠죠.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엄마가 청소하는 틈을 타서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갖고 있었던 C가 맞아서 6주간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A는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이 일반이든 특수든 특별, 특수불법행위든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든 특수불법행위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성립하는 사람은 B. 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특수불법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D는 E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에 사원을 일하고 있대요. 근데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서 있던 F의 발가락이 골절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먼저 D부터 보겠습니다. D, 받을 수,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그렇죠. D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만약 E한테 손해배상을 물으면요. E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E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E는, 자, D를 고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 배상 책임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총 3명이죠. B, D, E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기역과 대은에 해당하는 기본권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역과 대은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뭐큰 의미가 없고요. 기역은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 여기 나왔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기역은 당연히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은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 나왔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사회권이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수단적 절차적 권리는 이두 개가 아니라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쵸? X.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사회권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주권주의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국민주권주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참정권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원리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자유권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라고 했는데, 정답 나왔네요. 자유권. 자,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18세기.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유권이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 정리해둬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유권은 가장 소극적. 그죠? 소극적. 그 다음에 방어적. 그 다음에 자유권,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권이에요. 그래서 핵심적. 가장 오래된. 그 다음에 근대를 상징하는 뭐 18세기 용기를 상징하는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자유권과 연결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나왔잖아요. 가장 오래된. 자, 정답은 3번. 4번.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기역, 약용국가. 그렇죠? 니은과는 달리 이렇게 해야 되죠. 기역과 니은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볍게 가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자,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주 기본적인 스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딱 봤는데, 자, 갑국은 1대 2대 1이라고 하고, 을국은 2대 1대 7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긴 총합이 10이고, 여긴 총합이 4니까, 10단위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1대 2대 1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반을 중층이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2.5 대 5대 2.5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거는 10분의 2, 10분의 1, 10분의 7이니까 괜찮고. 자, 1번 보겠습니다.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층의 비율이 높다.